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여러가지 발전 모습과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 고대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경제생활에서는요, 우리가 일단은 경제학에서 생각나야 되는 게 바로 수치체제예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제 국가가 이걸 수치를 해서 이제 관료들에게 공급도, 재경에 대한 공급도 줘야 되겠죠? 그 공급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상황에 맞는 농업, 상업, 송업, 무역까지 어떤 형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로 구분을 해서 시대별로 한번 그 변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당시에 이제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모습, 즉 각 나라의 발전 모습과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 고대의 이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에 해당하는 이 경제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생활하면 정확히 생각나야 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먹고 살았는지, 대부분은 이제 농업 위주로 이제 해먹고 살았는데 뭐 상업이라든지 수공업이라든지 무역,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국가에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세금을 이제 내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제 그걸 수치를 하겠죠. 그런 수치체제 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제도에 연관되어 있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삼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고대사회 하면은 이제 농경을 위주로 하는 경제생활을 들 수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 신석기 혁명 이래로 우리가 이제 농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석재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노동력도 많이 걸리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서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게 되죠. 이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토지가 이제 대두되게 되면서 이제 농경에 대한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토지 소유 같은 개념에서는 왕토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왕토 사상은 뭐냐면요, 이제 모든 토지는 다 왕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 왕의 토지를 빌려 쓰는 대가로 이렇게 세금을 납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는 관리에게 이제 토지를 직역의 대가로 주는 거거든요. 이 관리는 이 직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는데, 대부분 국가는 이 토지를 지급했을 때 뭐 시급과 노급이라든지 이런 이제 귀족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귀족은요, 이렇게 시급과 노급은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조세민 노동력까지 모두 다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농민을 지배하게 되는, 백성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귀족 중심적인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산업 활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할까요? 자, 먼저 삼국시대에서는요,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농사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철제 농기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씩 그 이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먼저 고구려는 일찍부터 쟁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서 고구려의 지형은 굉장히 척박해요. 그리고 풍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험악하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 기풍 같은 경우에도 강인한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연매왕국의 고구려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땅을 갈아엎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습이 이제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이제 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벽골자라고 하는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철제 농기구를 잘 개량해서 굉장히 논농사를 발전시켰던 곳이에요. 우리가 백제 땅 하면 굉장히 곡창지대하면 백제 땅이 이제 전부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중학 때 소로 농사를 짓는 우경이 실시됐다고 그랬었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수리시설도 물론 발전을 했지만, 뭐 아직은 퇴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름을 준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제 1년 동안 이제 한 번만 농사를 짓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제 그 1년 동안 한 번 농사 짓는 것도 많은 거예요. 휴안농법에 의해서 한번 쉬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휴안농법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철제 농기구를 이제 발전시켜서 사용함에 따라 뭐 쟁기, 꾸미, 보습, 뭐 이런 낙 같은 이런 철제 농기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더 돌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제 수확을 하거나 이제 농작물을 이제 경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혼자서 농사, 이제 농지 경적을 이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좀 더 빠르고 좀 더 많이 한 사람이 좀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이제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철제 농기구라든지 이런 농업 기술과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 여기 조금은 발전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약적인 이런 농업의 발전은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말고 수공업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공업은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을 만드는 것도요, 국가가 주도로 이제 하게 돼서 물건을 만들게 되는데요. 주로 관청이 중심이 되어서 수공업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로 뭐 민간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만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업 같은 경우에서도 수도 지역에서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소지 마립간의 경우에 이제 경주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런 시기에 이제 지중학 때 이르러서는 그 시장, 바로 동쪽의 시장, 우리가 경주가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 경주에 있는 이 동쪽의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라고 하는 이 시장 감독기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로써 시장 감독기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정도로 진짜 감독할 시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무역은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 모두 다 중요하게 여겼던 건데요.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발전을 함에 있어서 무역을 하지 않고는 고립돼버린다는 것.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거죠. 자, 먼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북조 시대 중에서도 북방 유목민족이나 북조와 같은 나라들과 무역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기풍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남성스럽고 강인하고 이런 기풍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서는 남북국 시대 중에서도요, 주로 남중국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온화하고 섬세하고 세련된 문화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외랑도 굉장히 많은 긴밀한 교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백제에서 특히 이제 외에게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전해준 걸로 이제 유명하네요. 뭐 왕인 박사라든지 아지키 박사라든지 뭐 이런 박사들이 이제 유학을 전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 백제의 성황 때 노리사치계가 가서 전해준 정도로 굉장히 외랑도 교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황해도 지역에 있는, 황해에 있는 그 해상 무역권까지 백제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무역을 굉장히 이제 잘했던, 교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나라가 백제였고요. 그래서 백제는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리면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신라를 한번 가볼까요? 신라는 초기에는요, 고립됐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이 의존성이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진흥원 때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당항성을 설치하게 되면서 드디어 밖으로 고립을 피해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당항성을 이용한 이 직접 교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 이래로 이제 서양하고도 무역을 하게 되는데, 황남대 쪽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유리병이라든지 철원가에서는 처용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서역인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 서역과도 무역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제 생활을 이제 우리가 쭉 봤을 때, 그럼 남북국 시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경제가 이제 발전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이제 남북국 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농업도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던 삼국 시대에 이제 비해서 조금 더 그 농기구가 섬세해지고 조금 더 개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축도 발전을 하게 되겠지만 남북국 시대 때 이제 뭐 휴양 아직도 휴양농법이 존재는 해요. 또 차도 재배를 하게 되는데 농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남북국 시대까지는 그래도 휴양농법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농업에만 의존을 하기에는 농업에서만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체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휴양농법 때문에요. 쉬어줘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수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으로 보면 여전히 관청수공업이 위주가 됩니다. 남북국 시대까지도요. 자, 그리고 이제 수공업을 한다고 한다면 관청수공업 말고도 이제 귀족들도 수공업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귀족적으로는 독자적인 수공업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값어치 있는 이런 비싼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대부분 귀족들은 만들어 쓰기보다는 수입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다른 나라에서 좀 값비싸 보이는 그런 약간의 우리가 외제품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미지가 있죠. 자, 이때도 그 귀족들은 외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거.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간에서도 수공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큰 수준에 팔려고 하는 그런 수공업이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하는 수공업이 위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수공업은 많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요. 자, 상업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상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지중학 때 동시전이라고 하는 상업을 좀 통제하는 그런 동시전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 남북국 시대 때는요, 이 동쪽의 시장뿐만이 아니라 서쪽과 그다음에 남쪽의 시장까지도 이제 많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서시전과 남시전이 증설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상업이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좀 더 이제 융성화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교통의 이제 요지 같은 경우에서는요, 각각의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꼭 수도에 있는 중심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대무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대무역 차원에서는요, 주로 이제 당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끼리 하는 공무역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사무역도 주로 중심을 하게 되는데 무역로는 이게 산동반도나 상하이를 통해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쪽 가까운 지역을 통해서 주로 무역을 했고요. 수출품은 뭐 배나 뭐 해피피 우리나라에서 인삼 유명하죠. 고려인삼 여기 있듯이 이렇게 인삼 유명하듯이 인삼 있고요. 금, 은, 세금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고 수입품은 중국하면 생각나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비단 있죠? 비단, 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귀족들이 쓰는 사치품들을 수입해서 썼습니다. 이런 무역항으로서는요, 우리가 이제 장본부가 만들었던 청해진 있죠? 그 청해진이 이제 주로 이제 무역항이 되겠고 또 아라비아 무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쪽은 이제 동해안 쪽에 위치하는 이런 울산항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당항성도 이제 무역항으로서 이제 한몫 도톡히 하게 되는 이제 무역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국외 기관으로는 어떤 이런 대무역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로 이제 산동반도하고 이제 여러 상하이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무역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라인들의 마을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게 돼요. 자, 주로 신라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신라인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게 되는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볼 수가 있고요. 신라소는 이제 신라방 안에 이제 신라인들의 감독기관, 즉 우리가 뭐 동사문 소 하듯이 그 관청을 말하는 소, 신라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원은요, 신라인,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굉장히 융성을 하기 때문에 절을 이제 짓게 되는데요. 특히 장보고가 이제 그 산동반도에 있는 근처에서 어떤 법화원이 대표적인 이 절이거든요. 이 법화원도 이제 장보고랑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런 통일신라의 대교류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완도의 청해진을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요. 이 완도 청해진 같은 경우에서는 해적 소탕을 위한 기지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당시 남해하고 황해의 이런 해상 교통을 이제 지배했던 곳으로서요, 당나라하고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남해안 쪽에 위치해 있는데 남해안 쪽에서도 이제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청해진이 너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제가 신무왕이라고 한번 이제 전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신무왕은 7개월밖에 왕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신무왕은 장보고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 신무왕은요, 장보고에게 이제 몸을 의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신라 하대에 이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가 됐을 때 자기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보고에게 이제 몸을 의탁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장보고에게 딸을 자기 왕비로 맞이하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죽어버리거든요. 7개월 만에.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제 문성왕이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이제 귀족들의 반발이 너무 셌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보고는 그 출신 세력지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또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그 핑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장보고가 굉장히 세력이 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성왕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을 때 이 장보고가 이제 먼저 반란을 일으켰다는 설도 있고요. 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성왕이 이제 염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장보고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면서 장보고는 가장 측근에 있는 염장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자, 여기 장보고랑 관련 있는 청해진 잘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알아봐서 우리 이제 이 경제생활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주로 해 먹었는지 경제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경제생활을 영유했으면 이제 국가에 소속된 만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 세금을 냈던 수치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체제는 세금을 내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인두세를 위주로 냈다고 하는데, 원래 이 그 조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 포목이나 곡식으로 내는 건데, 이제 토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냈다는 건 이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냈다는 것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토지에서 빼낼 수 있는 수확량이 적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휴안농고 때문이죠. 그래서 인두세 위주로 걷었던 게 바로 이 조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요, 15세 이상의 이제 다 큰 정남한테만 이제 걷는 건데요. 군역은 군사적인 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삼국시대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묘역은 여러 가지 성곽이라든지 보수공사를 이제 국가에 뭐 저수지를 뭐 한다든지 이런 보수공사에 축조하는데 주로 이제 힘을 이제 보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묘역은 쉴 때도 없이 불러내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막 불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농사가 좀 한가했을 때 뭐 2월이나 7월 정도에 이 묘역을 1년에 두 번 정도 이제 불러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조세, 이제 노동력, 그 다음에 이거 이 공납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납은 원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이제 호구 단위로 걷는 거예요. 집집마다 걷는 건데, 자, 요게 이 수치체제가 이제 남북국 시대에 와서는 조금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요, 이 남북국 시대 하면 이제 드디어 통일이 이루어져서 땅도 커졌고 인구도 많아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농민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수치체제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경제는 조금 더 발전했고 농업 생산률도 조금 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세금을 내는 게 좀 줄여져요. 그래서 생산량의 10분의 1세를 내게끔 해줬던 게 남북국 시대 때 변화된 이 모습이고요. 노동력 같은 경우에서는 한 살이 더 늘어나요. 아까는 15세 이상의 이제 남자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16세 이상의 정남, 즉 16세에서 60세까지의 이제 남자에게 이렇게 이제 군역과 요역을 하게 되는 이제 노동력을 수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촌락 단위의 특산품을 이제 내게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이 조공, 집집마다 특산품을 이제 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의 조선시대까지 쭉 이제 변화가 조금씩 되긴 하지만 이제 쭉 이어지니까요.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남북국 시대는 삼국시대에 비해서 바뀌게 되었느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정복과 정복을 당한 사람과, 그러니까 피정복자와 정복자 간의 그 원활한 관계도 필요했고요. 또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경제적인 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조세, 이제 공납, 노동력과 같은 것들이 이제 남북국 시대 때 조금 바뀌게 된다는 것. 자, 요거 비교해서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체제에 있어서 조세, 노동력, 공납,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비쌌던 이 부분은 바로
여기는 인두세 위주로 받았던 이 조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조세를 이제 걷었잖아요. 그럼 국가의 일을 하는 이런 관리들에게도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좀 떠받들어주고 귀한 족속이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관리들은 이제 귀족과 같은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벌한 생활을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직역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토지제도입니다. 자, 처음에는요, 삼국시대 때 이제 줬던 게 바로 시급과 노급인데요. 이 시급과 노급은 조금 구분해서 이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급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제 그 왕족이라든지 이런 공을 세운 공신에게 주는 건데, 지역 지배를 줬어요. 지역 지배라고 해도 처음 초창기에는요,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냐면, 통괄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이 지역을 왕처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급이죠. 그리고 노급은요, 이제 관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이제 직역의 대가인데, 시급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노급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세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노급과 시급을 이제 우리가 쭉 봤을 때, 이렇게 삼국시대에는 전쟁을 많이 했을 시기에는 이렇게 지역으로 관리에게 시급이나 노급을 줘버리는 것이 굉장히 쉬웠겠죠. 하지만 통일한 이후에는 이런 정복된 땅이라든지 정복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지배하는 거에서 이제 호구 단위로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떤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 단위로 호구 단위로 이렇게 이 노급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이때 남북국 시대 때는 이 노급을 보자면 우리가 신문학 때 그 기문돌의 난이 일어났다 그랬었죠. 그럼 이 기문돌은 어떻게 난을 일으켰을까요? 그건 바로 사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제 시급이나 노급은 둘 다 이 국가 체제에서 이제 농민들이 되는 이런 조세, 공납, 노동력을 모두 다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동력까지도 이 관리가 쥐고 있었다는 거에 따라서 이 군역을 하게 되는 이 병사들은 사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족의 개인적 사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신문왕은 이 노급을요, 일단 폐지하기 전에 관료전을 먼저 줘요. 이 관료전은 이 조세만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급을 폐지하면서 이제 관리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 귀족들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귀족들의 반발이 컸을 거예요. 하지만 신문왕은 김문돌의 난을 진압한 이후로 이제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켰던 아주 강력한 전제 군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하기가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이 시급과 노급이 지역 지배에서 이렇게 호우 단위로 바뀌게 됐다는 거 이제 중요하게 보시고요. 남북국 시대에 와서는 이 노급이 결국 신문왕 때 관료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노급이 폐지되게 됩니다. 신문왕인 거 알아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신문왕 때 이렇게 노급이 폐지되어서 이제 왕권이 좀 더 강화되게 되면서 왕권 강화에 이제 좀 더 치우쳐서 좀 더 왕권이 강해지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 통일신라 이제 신라 중대 이후에 경도원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되게 되죠. 자, 경도원인데요. 이거는 바로 이제 왕권이 약해진 것도 있겠지만 귀족의 권한이 세졌다는 걸 우리가 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이 경도왕 노급이 부활되기 전에 우리가 성덕왕, 경도왕의 아버지죠. 자, 이 경도왕의 아버지인 성덕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조세나 이런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하게 되었던 제도인데, 자, 이런 통일신라에서는 그러면 정전을 지급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국가에게 수치체제를 이제 수치를 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 문서를 우리는 민정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민정문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민정문서는요,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 국가에서 이제 뭐 노동력도 이제 걷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이제 세금도 걷고, 인두세 위주로 이제 걷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몇 명의 인구, 몇 명의 가구가, 몇 명의 호구가, 어떤 뭐 말이나 소나 이런 재산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수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민정문서는요, 원래 일본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이 문서인데요. 여러 가지 경제생활과 이제 국가의 뭐 세금 행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신라 장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촌락 문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민정문서라고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200개의 촌락표가 있거든요. 요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지역은요, 우리가 이제 청주에 있는 서원경의 4개의 촌을 단위로 해서 조사한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 촌에서는 가장 유력자가 누구겠습니까? 촌주죠. 자, 이 촌주가 3년마다 한 번씩 그 변동사항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재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주로 어떤 걸 조사하게 되느냐? 주로 이제 촌에 있었던 그 인구의 집집마다 이제 부부를 단위로 한 그 집집마다의 그 자연촌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건데, 그 지침마다의 가오를 이제 우리가 연수라고 해요. 그래서 촌의 연수라든지 인구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나 말의 수,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갖고 있다면 토지의 면적, 그리고 이제 뽕나무나 잣나무, 뭐 호두나무까지 다 이런 증가, 뭐 없어지기도 하고 뽑아쓰기도 하고 새로 심기도 했겠죠. 이런 것들의 변동사항을 이제 3년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호구조사는요, 이제 뭐 인구 이제 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뭐 상상호부터 해서 하하호까지 해서 구동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또는 이제 나이수로 뭐 15세에서 60세까지 이거를 6등급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게요, 노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는 생산력의 주체가 노비가 아니라 농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연령별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이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남이라고 하면요, 다 큰 어른이에요. 한마디로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국가로부터 땅을 받아요. 구분전이라고 하는 땅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세금도 내고 노동력이라고 하는 요역도 내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남이고요. 그 다음에 조자라고 하는 사람은 정남을 도울 좀 나이가 어려요. 15세 이제 이상의 남자로서 그래도 약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해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봉이라고 하는 건 60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좀 노년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노봉은 70세 이상의 이제 파파러버지들을 말하겠죠. 자,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3년간의 출생상황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노비는 아까 말했듯이 인구수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런 민정문서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토지나 노동력, 그리고 이런 생산 자원들을 다 파악을 해서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뭐 조세, 역역, 뭐 특산품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민정문서죠.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에만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국가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이런 조세를 잘 수치해서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민정문서에 해당하는 토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민정문서는요, 대부분 결부제라고 해서 토지의 비옥도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단위적으로 절대 면적, 토지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먼저 대부분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 뭐 답이나 전이나 마전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주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거 말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땅에 그 어떤 땅들이 있는지 이제 이 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봐야 돼요. 자, 먼저 보면 여기 이제 뭐 촌주의 답, 관모답, 내시령 답, 뭐 그리고 이제 마전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수치 방식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볼게요. 연수유답 같은 경우에는요, 농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민전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조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촌주의 답은요, 여기 있는 연수유답에서 이제
수조권이 설정된 조세를 이제 걷어가는 수조권이 설정되는 거. 이건 촌주 땅은 아니에요. 민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촌주가 여기서 조세를 수취를 해서 촌주가 쓰는 걸 촌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개의 촌 가운데 이제 한 곳 정도가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하죠. 관모답은요, 국가의 이제 관유지예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 관리에게 주는 공급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내실형답은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관료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관리가 이제 관직 공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땅이 바로 내실형답이죠. 자, 이렇게 이 네 개의 토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연수유덕 같은 민정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적으로 각각 지방 집집마다 이제 경작을 독립적으로 하게 되고요. 촌주의답이나 관모답이나 내실형답, 뭐 마정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동으로 이제 경작을 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수지체제는 이런 자연 하나의 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세, 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수조권까지 이렇게 특산품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다 같이 해서 내는 조용조로 구성을 한다는 거. 이 부분 잘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삼국시대에서 남북국시대까지는 이런 수치제도가 처음에 삼국시대에는 일단 인두세 위주로 집중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많았어요, 부분별하게. 하지만 통일신라가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피전복민을 좀 회유시킬 필요가 있고 경제적으로 이제 좀 토지나 여러 가지 인구도 많아졌으니까 그거를 좀 생명적으로 이제 좀 발전을 시켜서 이제 정리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으로 땅으로 덩어리째 줬던 거에서 이제 호구 단위로 찢어서 이제 나눠주게 되었던 그 구조.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관료전이라고 하는 조세만 얻을 수 있는 거, 조용조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이때까지였다면 관료전만큼은 이 조세만 얻을 수 있는 수조권을 주었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귀족과 이런 농민들, 즉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 둘의 그 경제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귀족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국가에서 시급도 주죠, 노급도 주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척박한 토지를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세나 곡물 같은 것들을 이제 수취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으로 좀 플러스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노동력 같은 것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땅도 이렇게 경작을 시킬 수도 있죠. 자, 이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재산이 많으니까 이걸 풀어서 백성들에게 빌려줬다가 고액의 사채처럼 이렇게 받아, 이자를 이제 고액의 이자를 받아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귀족은 부자일 수밖에 없죠.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는 뭐 당나라에서나 뭐 아라비아에서 수입했던 뭐 양탄자, 비단, 뭐 유리그릇, 비금속, 황남대 쪽에서는 유리그릇이 발견이 됐죠. 자, 이런 것과 같은 사치품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요. 경주 근처에는 굉장히 호화로운 별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금으로 입혀진 주택이 이제 있을 정도로, 금입택이라고 하죠. 이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농민들은요, 민전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그나마 부자예요. 하지만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농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농민들은 귀족의 땅을 경작하면서 이제 생산량의 절반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럼 생산량의 절반을 납부하면 반반이니까 뭐 나쁠 거 있나요 하겠지만 귀족들은 그 절반을 다 먹을 수 있지만요. 농민들은 그 절반에서 그 다음에 농사지을 여러 가지 이제 농사지을 것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남겨놔야 되는 거죠. 종자라고 하죠, 이거를. 자, 이것까지 이제 하고 이제 세금까지도 이제 내고 나면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력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귀족들이 이제 신라 하대가 되게 되면서 이제 귀족들이 굉장히 수탈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겸병을 하게 되면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갈 곳이 없어진 이 백성들은 농민들은 이제 다른 이제 귀족의 땅을 이제 계속 소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파서 귀족에게 뭔가를 빌리게 되면 또 고리대에 엮여가지고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땅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제 우리가
작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향두공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자, 평민이에요, 분명. 평민인데, 천미 취급을 당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노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곡물로,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곡물을 이제 납입을 하는데 굉장히 그 양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얘는 이사 못 간다고 했었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삼국시대나 이런 남북국시대에서 통일신라까지 봤었는데, 그러면 약간 더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는 발해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발해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위주가 돼요. 왜냐하면 북쪽은 토지가 조금 더 척박하고요, 날씨도 조금 더 이제 춥죠. 그래서 논농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예전에 부여라든지 이제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밭농사를 이제 위주로 한다는 거 이제 아셔야 되고요. 뭐 수치제도는 이런 조세, 뭐 공남 노동력을 그대로 같이 수치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곳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목축이나 밭농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특산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제 솔비부에서 말이라든지 이런 녹용, 사약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수출을 하고요. 뭐 직무럽이나 도자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상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모산에서 중상통상 받듯이 상경이 굉장히 이 중심지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상경에서 많이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통의 요충지, 상경을 비롯한 교통의 요충지에서는 상업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주로 무역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뭘 수출하겠습니까? 주로 목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모피, 또 여기서 인삼도 많이 나오거든요. 인삼, 뭐 불상이라든지 자기, 도자기도 많이 발전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수출품이 있고, 수입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비단이나 서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일본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본과 이제 무역도 굉장히 활발했고, 또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동반도에 발해관이라고 하는 이 무역 기지가 있어서 발해에 관해서 이제 당나라하고도 무역도 활발하게 공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대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자, 삼국시대와 이런 남북국시대. 자, 요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철제 농기구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조금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긴 하겠지만, 아직도 휴원 농법이었다는 거, 농업에서는 휴원 농법이 존재했다는 거, 그래서 수치제도에서는 이런 이 토지에다 내는 세금도 인도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치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통일신라 발해에 대한 남북국 시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조세는 생산량이 10분의 1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 청년에게 이제 군역과 여역의 노동력을 이제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조공 같은 경우에는 촌락 단위로 특산품을 이제 내게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뭐 고려나 조선시대 갈 때도 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어서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토지제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전투가 많았던 이제 정권전쟁이 활발했던 이 시기에는 시급이나 노국 같은 경우를 지역지별에서 포괄적으로 관리, 이제 포괄적으로 귀족들이 전적으로 지배를 하게끔 이제 줘버리는 거죠. 이 지역에서 왕이에요. 귀족들이.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전국전쟁이 없어지게 되는 이제 남북국 시대 쯤에는 이제 이거를 집집마다로 이제 나눠줘 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지역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여기에서는 시급과 노급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시급은 일단 공신이나 왕족에게 줬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세습을 할 수 없고요. 노급은 세습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직역의 대가로 관리에게 줬던 거예요. 자, 이게 쭉 오게 되면서 남북국 시대 때는요. 노급이 신문원 때 관료전은 이걸 세 개를 다 관리가 받는 게 아니라 조세만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관료전으로 신문원 때 바뀌었다가 이제 바뀌고 노급이 폐지됐다. 그리고 또 이제 경도원, 성도원 때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게 되면서 왕토 사상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 문서가 바로 이제 일본에서 발견된, 정창원에서 발견된 민정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급이 다시 부활했던 경도원 때는 드디어 귀족들의 이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교재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대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회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에 실신했던 뭐 지배층과 피지배층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신분제도가 나눠지고 그 사람들은 이런 경제생활 속에서 어떠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